얼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타는 여자 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최강 한파입니다. 지금 서울인데요. 저는 서울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나마 바람이 불지 않아서 조금 나은데 아무튼 올 들어 아마 가장 추운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온 곳은 서울에 있는 불암산을 왔습니다. 오늘 불암산 하나만 산행을 할 게 아니라요. 불암산과 수락산 두 개의 산을 한 번에 타는 연계 산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실 거예요. 강북 5대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죠. 불수, 사도북,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그리고 북한산 100군데까지 이렇게 해서 강북 5대 종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5대산 종주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저는 아직 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 짧게 끊어서 두 개씩 연계산행은 가끔 하곤 하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사패산, 도봉산 연계산행은 보여드렸었어요. 이번에는 불암산과 수락산을 어떻게 연계해서 갈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서 제가 아까 지도를 봤고요. 쭉 조금 더 올라오면 4코스랑 5코스랑 나뉘는 길이 나와요. 여기가 청암 약수터라고 하는 4코스고요. 쭉 더 직진하면 이제 5코스 정암사를 거쳐서 불암산 정상으로 가는 5코스의 시작입니다. 저는 5코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저 여기 막다른 길이 하나 나오는데 자 이렇게 불암산 정상 가는 길이 만들어져 있고 정암산은 왼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불암산으로 향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오르는 불암산 코스는 지난번에 불암산 갈 때 보여드렸던 화랑대역에서 가는 것과는 다른 코스예요. 오늘은 저도 처음 가보는 상계역에서 시작하는 불암산 정상 가는 코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화랑대역에서 가는 것보다 거리가 조금 짧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 산을 탈 거니까 일단 불암산까지는 가장 짧은 코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픈 평지 같아 보이지만 와 저기 밑에 아주 제법 가파른 돌길 경사를 쭉 올라왔어요. 아직 1.4km 남았고 깔딱고개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갑시다. 지금 가는 이 코스는 상당히 좀 지루합니다. 이야 더 지겨운 코스가 나왔습니다. 계단입니다. 계단이다. 야 계단이 제법 길어요 지금. 와 계단이 엄청 생각보다 길어요. 길고 이제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만나는 길입니다. 자 다른 코스들에서 이쪽으로 여기서 올라오는 길과 만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아마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불암산 가는 길과 같은 길인 것 같아요. 만났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암릉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한 20분 정도만 더 가면 될것 같아요. 가자. 짠,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산장과 거북방입니다. 이 거북이 뭐야? 지난번에도 열심히 찾아서 찍은 기억이 나요. 거북바위, 거북바위. 여기서 보면, 잘 보이죠? 저기가 머리고, 팔, 등껍질, 거북바위입니다. 자, 저기, 그, 발, 뾰족 올라온 거 저기 박혀 있긴 한데, 지금 날씨 춥고, 얼면 되게 미끄러우니까 차라리, 좀 평평한 돌을 밟고 올라오시는 게 나아요. 올라오니까 또 전망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합니다. 자, 계단 갑시다. 자, 계단을 다 끝내고 오면 이렇게 제법 무서운 암릉이 있어요. 이게 아마 정상 가는 마지막 암릉길일 거예요. 으쌰. 이거는 무섭네요. 다시 와도 저는 저거 잡고 가도록 이쪽으로 올라갈게요. 그럴 것 같은데. 이걸 잡고 가는 게 안전한 거예요. 이 계단만 올라가면 정상입니다.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우와. 오랜만에 오니까 엄청 좋네요, 여기도. 역시. 올라와서 해도 다르니까 좀 펼쳐. 이렇게 계단길을 마지막으로 쭉 올라와야 합니다. 자, 저기 불암산 태극기 바로 아래 정상석이 있는데 사람이 진짜 제법 많아요. 오늘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평소보다 조금 덜할 뿐이지 주말에 역시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자, 저는 수락산까지 연결하는 할 거니까 정상에서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불암산 정상석 있습니다. 전 인증까지는 하지 않고 바로 이동할게요. 자, 여기서 수락산 어떻게 가냐면요, 정상석을 바라보고 왼쪽 편에 계단이 있어요. 저쪽으로 내려가면 수락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이제 수락산 방향으로 향할 겁니다. 지금 제가 온 상계역에서 온 가장 짧은 코스로 온 이쪽이 1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불암산 정상까지 1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혹시 최단 거리로 불암산 오고 싶으시면 이쪽 코스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저기 뒤로 보이는 수락산강에 가겠습니다. 자, 이제 짜잔, 수락산으로 갑니다. 여기 수락산으로 가는 계단도 상당히 가파르니까 내려갈 때도 조심조심 해서 내려가야 합니다. 이야, 멋있어. 자, 너무 멋있다. 짜잔. 여러분, 쥐바위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쥐바위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쥐바위? 쥐? 쥐는 잘 모르겠습니다. 쥐바위에서
좌측으로 보면 저렇게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 좌측으로 가겠습니다. 왜 쥐바위일까요? 자, 쥐바위 왼쪽으로 쭉 길을 따라서 오면은 이정표 하나 나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덕릉고개 쪽으로 가야 돼요. 자, 덕릉고개가 수락산 가는 방향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 이쪽으로 쭉 왔는데, 원래 덕릉고개 이정표가 저쪽에 있어서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계단은 수리 중이에요. 만들고 있어서 못 내려가고, 이쪽에 샛길이 있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데크 있는 쪽, 이쪽 방향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공사 중이었던 데크가 여기 있어요. 길을 찾았습니다. 어디냐면, 그 데크 쪽까지 오지 마시고, 저기, 아, 아까 지나왔던 저쪽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데크 공사 중이라면 이렇게 돌아서 우측으로 길 따라 이렇게 오솔길처럼 돼 있어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짠, 만들어진 데크,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데크길과 연결이 되네요. 이쪽으로 와야 안전하게 수락산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옆쪽으로 와야 돼요. 옆쪽으로 오면 길이 이어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잘 찾아오셔야 되고. 오, 길치인 제가 이걸 찾았습니다. 저 갑자기 순간 멘붕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엄청 헤매고 다시 그냥 보람산만 찍고 오늘은 가야 되나 했거든요. 근데 찾았어요. 찾았다. 자, 이제 수락산으로 고고. 예, 맞아요. 잘 찾아왔습니다. 자, 덕릉고개 1.5km 남았고 계속 덕릉고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서 길 잃을 염려는 없을 것 같고요. 좌측으로 빠지면 방곡의 역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하산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계속 덕릉고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수락산 연계 산행을 위해 덕릉고개로 가는 이 길은 상당히 걷기 좋은 그냥 쭉 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혀 힘든 구간 없고요. 걷기 좋고 산책하기 좋을 정도의 그 정도 난이도의 코스고, 이렇게 계단도 많이 잘 마련이 돼, 딴 데 있나? 맞습니다.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수락산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좋다 좋다. 자, 이정표 한 번 더. 여기서는 이제 우측입니다. 우측 가자 가자. 보세요, 길이 되게 걷기 좋은 등산로 여친 둘레길 같이 약간 느낌에. 자, 이제 불암산 끝자락으로 다 내려왔고, 자, 이제 이런 등산 우리 안내하는 이런 홍보물이 붙어있는 이쪽까지 오면요, 이제 수락산으로 가는 방향의 시작입니다. 수락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이어집니다. 갑시다. 자,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정표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방곡의 공원 갈림길 우측으로 가야 됩니다. 계단 우측으로 빠져서 수락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죠? 저기까지 갈 거예요. 출발 출발 출발. 자, 원만했던 군부대 옆길이 거의 끝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락산의 등산길이 나타났습니다. 자, 조금 깔딱고개 같은 느낌의 길을 한번 쭉 올라오면 여기서 좌우 우측입니다. 보면 바로 이렇게 이정표 하나 있어요. 2.3km 남았습니다. 여기는 남양주입니다. 가자. 너무 가자 여러분하고요. 아, 땀에. 아, 여러분, 수락산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도봉산과, 아니 도봉산인데 불암산과 연계로 갈 때는, 아, 체력 소모가 상당하고. 일단 수락산이, 저도 지금 2년 반 만에 불암산 수락산 다시 연계산을 해보는 거라, 와, 그때도 이렇게 힘들었나 싶을 정도로 좀 힘들고요. 수락산이, 불암산은 괜찮은데 수락산이, 아,
가파르게 확 평지, 확 평지. 이렇게 아주 재밌네요. 잊고 있었습니다. 수락산 이런 곳이라는 걸. 아, 상당히 힘들어요. 이거 이게 뭐야? 이런 길이 있었다고? 아, 밧줄 잡아야 될 정도로 살짝 가파른 검사 구간도 있고. 저 이 계단이 기억이 안 나는데 계단이 있었네요? 2년 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새로 생겼나 봅니다. 어이 좋다. 에이. 와. 와. 아. 아, 경치는 좋네요, 오늘 날씨가. 아, 좋아요. 아. 자, 여기 도솔봉 아래라고 이정표가 있어요. 와, 힘들었습니다. 수락산 정상 이제 다 와가는 것 같고, 저 뒤로 보시면 드디어 그 수락산에서 유명한 바위들 하나씩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도솔봉 아래라고 찍었잖아요. 거기 뒤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면 도솔봉 그 인증석이 있을 거예요. 그쪽이 정상인데 저는 가지 않고 지나쳐서 바로 왔고요. 도솔봉을 한번 보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서 인증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km 남았어요. 수락산 정상까지 1km. 자, 마지막까지 화이팅! 가자! 위험하게 이쪽으로 가지 마시고 우측에 등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오세요. 아, 암릉은 너무 무서워. 안돼. 그리고 이제 수락산 정상 800m. 자, 어이씨,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곳인가? 으쌰, 좁아요. 걸어가기 좋도록 바위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요. 꼭 이거 밟고 조심조심 가셔야 하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바라보면 짜잔, 완전 멋있죠? 대박이다. 올라가서 보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우와. 자, 와, 나왔다매. 이렇게 올라오면 자, 이제 조망이 터지기 시작하죠. 정상이 코앞에 있습니다. 아, 멋있다. 내가 보기에 저기 보람산이네. 제가 너무 나 설명할 때 이렇게 그리고 진짜 비슷하네요. 멋있다. 자, 오, 대박. 엄청 높아. 자, 여러분, 제가 올라온 곳은 저쪽이에요. 저쪽 아래로 올라왔고, 일단 수락산 정상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쭉 가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쪽으로 올라온 이유는 바로 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짜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기서 보면 되게 귀여워요. 이게 아마 코뿔소, 여기 쬐끄맣게 달린 거 코뿔소 코만 닮았다 그래서 코뿔소 바위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겠죠? 여기? 그리고 이쪽도 보면 이것도 무슨 바위 이름이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멋있어요. 이것도 엄청 멋있어요. 아, 예술이다. 여기 살짝 올라와가지고 한 10m도 안 되니까 올라와서 한번 쫙 조망하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사진을 많이 찍었고요. 이제 다시 이 계단으로 해서 빨리 가보겠습니다. 와, 밤이 엄청 나. 이제 정상까지 진짜 200 남았고, 수락산용 도솔봉 어떤 데로 가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영업중입니다. 자, 저는 정상으로 갑시다. 정상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와, 여기 수락산은 마지막 정상 갈 때까지도 와, 상당히 힘듭니다.
자, 100m. 100m 남았어요. 자, 와, 저기 보입니다. 저기 태극기 날리는 저곳. 여기가 설악산 주봉이에요. 자, 마지막 계단 구간. 으쌰. 아, 오래 걸렸다. 아하. 자, 주봉. 설악산 주봉 도착. 야, 3시간 50분 걸렸습니다. 우와, 드디어 도착, 도착. 멀었어. 자, 여러분, 이쪽이 정상석이잖아요. 여기서 올라온 길은 이쪽인데, 장암역으로 가려면 반대쪽, 여기 계단 보이죠? 여기로 갈 거예요. 여기로 가야 장암역을 갈 수 있습니다. 가자. 아, 여러분, 올라오니까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경치를 감상하고 할 여유가 없어요. 자, 쭉 따라 걸어 내려오면 이정표 하나 나와요. 여기서 그 유명한 기차바위 있죠. 기차바위. 아주 아주 아찔한 기차바위. 줄 타고 내려가는 곳은 저쪽인데 저는 오늘 기차바위 타지 않겠습니다. 안고 바로 장암역으로 갈게요. 너무 춥기도 하고 지금 바위도 미끄러울 것 같고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암역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갑시다. 와, 내려가는 길에 이렇게 템플러를 팍팍 박아놓은 곳도 있어요. 춥다. 너무 추워요. 험하네요, 화산길이. 저도 기차바위 쪽으로만 가봤어서 지금 여기를 처음 와보는데요. 지금 보시면 계속 화산길 내내 이렇게 험한 돌길이에요. 가파르기도 하고요. 지금 여기 앞에도 내려가야 될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 조금 험해 보이죠? 그래서 조심해서 내려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안전하게 화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정표가 하나 나왔는데 여기 지금 이제 장암역이라는 말은 없고요, 성림사라고 적혀 있거든요. 기차바위는 이쪽에서 지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성림사가 맞을 것 같아요. 이쪽 화산길 이거밖에 없으니까 성림사 방향 이정표를 따라서 가겠습니다. 자, 맞게 잘 찾아왔어요. 이제 장암역이 보입니다. 2.25가 보여요. 와, 근데 길 보세요. 지금 이렇게 엄청 가파르게 와요. 와, 여기 너무 화산길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여기 장암역으로 내려가실 분들은 꼭 한번 다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릎 보호대를 가방에 배낭에 항상 넣고 다니긴 해요. 오른쪽 무릎이 제가 좀 안 좋아서 오늘처럼 이렇게 계단이 많고 너덜너덜 바위길에는 꼭 무릎 보호대를 하셔야 건강할 때 챙기셔야 돼요. 이미 망가지고 나서는 회복이 잘 안 되니까 꼭 챙겨 하시도록 하고, 제가 오늘 착용한 무릎 보호대는 메디그립이라는 브랜드예요. 메디그립의 장점? 그 다음에 강점이라고 한다면 얘가 사이즈를 굳이 맞춰서 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제가 산 거는 뭐 S, M, 라지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허벅지 둘레나 이런 거에 따라서 사이즈를 고르게 되어 있던데, 메디그립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고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이 찍찍이를 전체, 찍찍이 아시죠? 찍찍이를 이 감싸는 밴드 전체에 다 부착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이즈든 마른 사람이건 통통한 사람이건 다 사이즈 수용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꽉 조일 수 있는 그 힘도 엄청 대단하고, 그 다음에 무릎 부위 잡아주는 부위도 이렇게 사방으로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정도 좀 단단히 해주는 것 같고 해서 요거는 제가 요즘에 주로 꼭꼭 착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오늘도 이런 너덜길은 진짜 필수로 좀 착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서 좋아요. 자, 와, 얼음 언거 보세요. 살벌합니다. 날씨 진짜 대박이다. 얼어버렸어요. 우와, 꽁꽁 얼었어. 여러분, 자, 성림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화장실도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시거나 내려갈 때 화장실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성림산은 들리지 않고 바로 계속 화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림사까지 하산을 완료했고요. 성림사부터 이제 지하철역까지는 이렇게 잘 닦인 아스팔트 도로길을 걸어갈 것 같아서 여기서 제가 오늘 다녀온 불암산, 수락산, 영계산행의 코스를 잠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불암산과 수락산을 한 번에 타는 영계산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들머리는 불암산을 오르는 여러 가지 등산 코스 중에서 상계역에서 시작하는 5 등산 코스를 이용을 했고요. 지금 제가 올랐던 이 불암산 코스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불암산 정상까지 가는 가장 최단 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한 1.72km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약간은 지루할 수 있는 돌길이에요. 그렇지만 시간은 매우 단축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해서 불암산 정상까지 올라갔고요. 올라온 길 말고 반대길로 가시면은 수락산으로 향할 수 있는 길로 갑니다. 자, 불암산에서 수락산으로 갈 때는 덕릉고개라는 이정표만 잘 보고 따라가시면 돼요. 덕릉고개를 다 지나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수락산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덕릉고개 표지판만 따라서 쭉 잘 가시면 되는데, 자, 거기까지 가서 다시 수락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길이 나오는데, 수락산은 각오를 좀 단단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2년 만에 다시 가는데 그때도 이렇게 힘들었나 할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힘들고 계속 깔딱고개였어요.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바위도 많고 암릉도 있고 이래서 조금 체력 소모, 그 다음에 바위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약간 무서울 수 있다는 점, 그 부분 잘 감안을 해서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장암역으로 내려오는 하산길은 거의 뭐 너덜너덜 급경사이기도 하고 밑바닥이 다 바위에 돌이라서 정말 무릎이 조금 아프다, 발바닥이 아프다 할 정도로 조금 피곤한 하산길이어서 되도록이면 그쪽으로 내려오지 마시고 조금 길어도 왔던 방향이나 아니면 수락산역 방향으로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 거리는 불암산, 수락산, 제가 오늘 다녀온 두 개 영계산행의 총 거리는 여기 성림사까지 했을 때 10km고요. 시간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은 코스인 것 같아요. 두 개를 한 번에 하루에 한다는 거. 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정해가지고 안전하게 산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난이도는 중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불암산만 갔다 오고 나서 뭐 수락산도 비슷하겠지 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춥기도 엄청 춥고요, 미끄럽기도 하니까 꼭 안전장비 잘 챙기시고 너무 방심하지 말고 산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한 산행, 행복한 산행 하시고 자연을 이기려 하지 말고 즐기세요.